안녕하세요. 예수생명교회 조영미 전도사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할 것은 시편 23편 1절 말씀.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. 아멘. 이 말씀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우리 인생길에 어떤 사람은 아기 같은 신앙이 있고, 어떤 사람은 중고등학교 신앙이 있고, 어떤 사람은 성장한 어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단계들이 주님을 만난 시점도 다르고 다 다른 줄 믿습니다. 하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, 또한 내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도 받고 천국도 가고 싶다. 이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.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그물 위를 걷는 거는 믿음만이 물 위로 걸을 수가 있죠. 그런데 그 믿음을 갖고 싶은데 우리들이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마음에서 믿어지지 않고 정말 그럴까라는 항상 물음표라는 게 우리 안에 따라갈 때 기도 응답이 쉽게 되지 않잖아요. 근데 어떻게 해야 이 기도 응답을 빨리 받을까?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하고 느낀 거는 우리 안에 있는 회개가 될때그 회개가 된 부분 안에 주님께서 그 하나님 임재 속에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이 되고, 그리고 그 상달된 그곳에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보내준 걸, 받는 걸로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. 그렇다면 회개란 어떻게 해야 되는가? 애굽에서 이제 막 주님을 아는 그런 신앙이들, 맨 처음에 회개해야 될첫 번째 회개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육적인 그런 부분들을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해주고 그 다음 패스로 넘어갑니다. 두 번째, 광야에서 너는 아는데 나는 모르는 죄,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는 죄. 그두 번째 회개가 있습니다. 그 회개는 내 안에 있는 교만함. 행위로는 안 나가지만 내 안에 있는 음란한 부분들, 또한 미움, 시기, 질투, 부패성 이런 부분들이 광야에서 회개할 부분입니다. 이 회개할 부분을 주님 앞에서 패스됐을 때그 다음에는 가나안에서 또한 회개할 부분이 있죠. 광야 가나안에서는 우리 피 속에는 생명이 있잖아요. 그 생명은 그 생명에 있는 죄악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죄악으로 가나안 7족, 인간성, 독성, 악성, 죄성, 이기성, 부패성, 선지식, 고정관념 이러한 부분들이 이피 속에 들어있는데, 이 부분을 주님과 만나면서 철저하게 주님 앞 십자가에서 던졌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의 피로 인해 그 단계 밟아가면서 진리를 알고, 또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걸 믿음으로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는 기도 응답도 받을 뿐더러 천국에도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. 결국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는 거죠.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, 이 같은 법을 금지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에도 있죠. 그렇게 각자 신앙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독대 안에서 승리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천성길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